오늘의 재료. 오늘은 닭가슴살로 요리를 해볼 건데요. 퍽퍽한 닭가슴살 맛있게 먹는 방법 제가 보여드릴게요. 먹기 좋은 하나를 골라서 따로 빼놔주시고 나머지는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둘 거예요. 이렇게 해두면 그때마다 하나씩 꺼내 먹기에 참 편리해요. 우선 후추를 뿌려줍니다. 저는 후추를 정말 좋아해서 많이 뿌리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소금 간 적당히 해주시고 짜지 않게 잘 해주세요. 뒤집은 다음에 뒷면도 똑같이 소금 후추 뿌려줄 거예요. 저는 파슬리도 추가해줬어요. 그리고 이건 카레가루인데 왠지 맛있을 것 같아서 그냥 뿌려봤어요. 에어프라이어에 종이오일 잘 깔아주시고요. 밑간한 닭가슴살 넣어줍니다. 그리고 고기랑 같이 파프리카랑 버섯, 마늘, 파도 같이 구워줄 거예요. 그 위에 똑같이 소금이랑 후추로 밑간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올리브오일까지 뿌려주시면 끝입니다.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주시고 200도에서 앞뒤로 10분씩 구워줄 거예요. 구워지는 동안 샐러드를 준비하면 되겠죠? 깨끗하게 잘 씻어준 샐러드는 물기를 잘 탈탈 털어주시고 먹을 만큼만 접시에 옮겨줍니다. 오늘 저는 오리엔탈 소스로 드레싱 해줬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보니까 포도가 있길래 상큼하고 달달한 맛을 추가해주려고 포도도 몇 알 넣어줬습니다. 윗면이 정말 맛있게 잘 익었네요. 이제 뒤집어서 한 번 더 구워줍니다. 이렇게 에어프라이어에 구운 야채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야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꿀팁입니다. 고기 겉면을 좀 더 바삭하게 먹고 싶다면 5분만 더 추가해서 돌려주면 됩니다. 잘 익었나 맛만 보려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냥 자리 잡고 앉아서 먹었어요. 한 번 더 돌리니까 겉면이 좀 더 갈색빛이 도는 게 보이시나요? 완성입니다. 한번 잘라볼게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닭가슴살이 완성됐네요.
잘 먹었습니다.